네, 다음은 강원대학교 고은지 연구원님께서 HMEDDS 기술을 적용하여 OD의 안토시아닌 함량 및 수용해도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MEDDS 기술을 적용하여 OD의 안토시아닌 함량 및 수용해도 향상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고은지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생체 이용률과 안정성에 나서서 신체 사용에 제한됩니다. 따라서 생리활성 물질 선호도에 의해서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을 캡슐화하여서 효율적인 전달 및 방출 제어를 하고자 합니다. 솔리드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커서 생리활성 환경에서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AHM을 이용을 해서 용해성 및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입자의 크기를 감소시켜 폴리머리 매트리스 내로 분산시키고자 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매우 불안정하고 분해되기 쉽습니다. 산소, 온도, 빛, 효소, pH 등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또한 소화 후에 잠재적인 안토시아닌의 이용 가능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 건강에 효과가 있으며 BBB를 그대로 통과하여 안구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의 목적은 약효를 나타내는 화합물을 신체 내 표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약효를 나타내는 약물의 농도를 표적 시간 동안 유지하고 내 외부 환경에 의한 약물 분해를 방지하고 환자 수용도 개선을 위한 약물 적용 빈도를 감소시키고자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폴리머는 안정성, 효능, 수용성에 기반하여 막, 필름, 겔 등의 형태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HME는 압출 성형 제조 방법 등 통한 약물 고체 분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물 및 중합체의 고전달력,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용융 상태로 이르게 합니다. 약물과 중합체 혼합하는 동시에 분산을 시켜 약물 비형, 비정형질 구조를 변환시킵니다. 안토시아닌은 함량 극대화를 위해 산처리별 조건을 선발하고자 아스코르빅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서시애닉 애시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산처리 시에 생리활성 물질이 이온화되어 수출 수율이 향상됩니다. 낮은 pH 추출 환경은 플라보노이드가 안정화됩니다. 따라서 아스코르빅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서시애닉 애시드를 농도 0.25, 0.5, 0.75몰로 처리하여서 토탈 안토시아닌 컨텐츠와 HPLC를 이용한 안토시아닌 함량과 색차계를 이용해서 비교하였습니다. 토탈 안토시아닌 컨텐츠를 비교했을 때 시트릭 애시드 0.75몰을 처리했었을 때 제일 높은 안토시 함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시트릭 애시드 0.5몰을 처리했을 때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HPLC를 통해서 OD의 주 안토시아닌 성분인 시아니딘 3 루티노사이드와 시아니딘 3 글루코사이드 함량을 분석해왔을 때 또한 시트릭 애시드 0.75몰을 처리했을 때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빨간색으로 안정하게 됩니다. 안정하게 되면 빨간색을 띠게 되는데 시트릭 애시드 0.75몰, 0.5몰을 처리했을 때 빨간색이 제일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트릭 애시드 0.5몰, 0.75몰 처리하였을 때 안토시아닌 함량이 제일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하여서 압출 전 OD 시료와 OD 압출 시료, 시트릭 애시드 0.5몰 처리한 시료와 시트릭 애시드 0.75몰, 1몰을 처리한 OD 압출 시료를 준비하여 컨트롤 대비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페놀 함량이 높은 농도를 선정하여 압출물의 산 농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중합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바이오폴리머, 단백질, 알지네이트, 지방 등을 고려하여 중합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단백질은 안토시아닌의 당과 결합하여 당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생체 내에서 흡수율을 향상시킵니다. 알지네이트는 콜로이달 구조를 형성하여 안토시아닌의 방출 특성을 조절하는 데 용이합니다. 모든 실험이 다된후 압출 성형물과 비압출 성형 입자 특성 비교를 위해서 입도 분석기를 이용을 하여 입자 크기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입자 크기가 감소됐다는 것은 용해도가 향상됐다는 것과 같은 보고가 있어서 입도 분석기를 측정을 하고 감소된 입자의 크기는 확산 계수 향상, 용해 속도 영향이 있어 용해도 측정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를 통해서 작용기에 있는 구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700대의 피크가 증가를 했으면 카르복실기가 증가하여 수용성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X절 회선 분절 분석기를 통해서 그 스탠다드가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템과 샘을 찍어서 입자의 내부, 입자의 외부 모형과 투과한 입자 크,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 중량 분석기로 열 안정성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압출 성형기가 열을 가해지기 때문에 압출 전과 압출 후의 시력과 열의 안정성에 열 중량 분석기를 했었을 때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타전위는 5 이하이면은 응집이 된다고 하고 30 이상이면은 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 분말이 응집이 되는지 분산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장내에서 높은 pH 때문에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인공 생체 내 용출 검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공 생체 내 용출 검정은 투석 멤브레인을 이용하여서 검정할 예정입니다. 오디는 시력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항당뇨, 항염증 등 여러 창의적 기능의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체내 투여할경 물리화학적 특성, 체내 효소, 간 대사 등에 의해 생체 이용률 낮아 활성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HME는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향상 활성화시키며 OD는 내장 지방을 선택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며 위장과 운동 기능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 건강에 효과가 있어 BBB를 그대로 통과하여 안구 조직에 작용이 되고 인비토르에서는 높은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비포에서는 체내 대사에 의해 낮은 생체 이용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희는 HME를 통해서 페놀 함량 증가를 확인하고 세포벽 파괴로 인해 안토시아닌 함량 증가 빨간색으로 안정화되는지, 용해도 향상, 입자 크기 감소, 수용성 증대, 방출의 재현성, 균일성 증가, 지속적인 방출 가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토시아닌을 생리활적 물질로 사용을 하여 생체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이것을 생체 내 급격한 대사 배출 지연으로 생체 이용 증가시키고자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이 그 이제 ODA도 있지만 뭐 다른 뭐 당근도 있고 다른 색상을 가진 안토시아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술이 이제 만약에 안토시아닌 함량을 증가할 수 있다면 ODA에서 다른 안토시아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것도 이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른 계획으로는 아로니아에 대한 안토시아닌에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딸기의 안토시아닌도 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도 네,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시간이 좀 지연돼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